앞으로 주먹치기 유산소 운동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스트레칭을 해줄 텐데요. 계속해서 주먹을 앞쪽으로 칠 거기 때문에 손목을 풀어줄게요. 자, 손가락을 몸 쪽으로 당기고 호흡을 내쉬면 쭉 밀어줍니다.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반대쪽으로 손등이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쭉 꺾어서 팔 쪽이 같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봅니다. 자, 반대쪽 손가락을 몸 쪽으로 당겨서 스트레치.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 반대쪽으로 손목을 꺾어서 손목과 팔 쪽을 스트레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동작은 앞쪽으로 주먹을 치듯이 하는 동작인데요. 스탠스는 넓게 잡고 양발은 약간 오픈으로 서주세요. 앞꿈치로 탭! 바닥을 친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동작을 유지해줍니다. 상체는 주먹을 앞쪽으로 계속해서 밸런스 유지하면서 앞쪽으로 쭉쭉 주먹을 뻗어내줍니다. 자, 이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복부를 긴장시켜야겠죠? 자, 이어지는 다음 동작은 복부에 비틀어짐 효과까지 주기 위해서 하체는 고정, 상체는 주먹을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빠르게 칩니다. 자, 호흡은 더 빠르게 내쉬면서 턱은 살짝 당기고 주먹을 앞쪽으로 강하게 치면서 내 복부가 비틀어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최대한 하체를 고정한 채 동작합니다. 자, 중심을 계속 유지, 팔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뻗어줄게요. 자, 이제 다시 주먹을 앞쪽으로 위치시킨 후 점프를 하면서 앞쪽으로 주먹을 빠르게 칠게요. 자, 방향 바꿔서 다시 반대쪽.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손을 앞으로 뻗어줄 때 손목을 꺾지 말고 팔 전체에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작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움직일 때 복부가 계속 긴장할 수 있도록 호흡을 짧게 내뱉으면서 복부의 긴장을 유지해 주는 거 두 가지 점을 꼭 기억해서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